둘 다 사망할 수 있는 기도로 토론을 벌이는 두 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. 자, 오늘도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. 자, 먼저 사망 토론의 이상준 교수님. 네. 자, 그리고 어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. 어르신이 하늘이다. 안녕하십니까. 어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. 소는 누가 길 거야, 소는. 아, 네. 자,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. 당신의 연애 상대는 내 여자에게만 잘하는 남자 대 모든 여자에게 잘하는 남자. 어허, 야, 이거 선택하기 어려운데. 네. 야, 이거 두 개를 놓고 본다면은 굳이 하나 선택하자면 나는 내 여자에게만 잘하는 여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. 네.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내 여자한테도 못하고 다른 여자한테도 못하고 그냥 다 못하는 그런 쓰레기가 있더라고. 오, 그런 사람이 있어요? 그게 누구예요, 그게? 그게 나야. 바두비두바. 나 키스해봤어. 바두비두바. 그걸 예전 개그를 해요, 왜? 아니, 이거는 장난이고 여러분들. 웃기려고 한 거고. 저는요, 실제로 제 여자에게 엄청 잘하는 스타일입니다. 오. 예. 모든 여자에게 잘하는 남자. 그거요? 바람둥이입니다. 오. 모든 여자한테 잘해놔야지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장관리를 하는 거예요. 아하. 저는요, 내 여자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입니다. 예. 무슨 얘기냐? 다른 여자를 돌같이 본다는 얘기죠. 오. 저는 심지어 제 여자친구가 더 좋아하게끔 오히려 다른 여자들을 그냥 더 못되게 해요. 아, 못되게 한다? 예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, 조은비님, 4번. 4번. 4번, 조은비님. 예. 너 못생겼어? 뭐야? 그 옆에 5번, 김남경님. 못생겼어. 잠깐만, 아, 잠깐만. 이런 경우가 있나? 어, 저 14번, 하재원님. 어. 하재원님, 그 여자 두 분 보는 거. 아, 두 분이 그 쌍둥이에요? 아니야? 근데 왜 둘 다 못생겼어? 아니,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렇게 해야지 내 여자친구가 더 좋아하니까. 아. 일부러 다른 여자들한테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. 내 여자친구 좋으라고. 아,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생기지 않았지만, 네. 아, 본인 여자를 위해서 일부러 못생겼다고 하는군요. 그렇죠. 어. 네. 아, 그런 거예요?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. 뭔 소리예요? 아니, 맞잖아요. 이렇게 내 여자친구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. 다른 여자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냐, 이거지. 어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, 최슬기님? 흰색 남자분. 예. 본인은 내 여자친구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은 뭐, 내 여자친구 뭐, 주변인들한테도 점수를 따야 되니까, 주변 여자들 모두에게도 잘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? 아, 내 여자친구한테만. 아. 내 여자친구만 사랑해주면 되는 거잖아요. 오. 맞죠? 예. 옆에 여자친구야? 어이구, 잠깐, 손 좀 내려보려 합니다. 예. 어. 그래. 너라도 사랑해줘라. 뭔 소리예요? 아니, 아니, 나는 내 여자친구 사랑해줄 테니까. 네. 너는 네 여자친구 사랑해줘라. 아~ 얘기를 하는 거지. 아, 그런 뜻이에요? 너라도 사랑해줘. 아. 야, 많이 사랑해줘. 너 아니면 없어, 야. 자. 어디 또 관객들 놀리고 있어, 제가. 어? 야, 시끄러. 자, 잘 들어. 요즘 젊은 것들이 한 여자한테만 잘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어, 뭔 소리예요? 이것들은 말이야, 지 애인밖에 모르지. 어? 피가 섞인 엄마, 할매, 고모, 이모, 누나는 다 뒷전이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지 여친한테는 뭐 또 명품 가방을 해주겠다고 새벽부터 한다는 짓거리가 뭐? 오픈런! 오픈런 대기 731번. 이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아주 난리가 났어. 새벽잠이 없어졌어. 새벽잠이. 금방 뒤에 문도 안 열었는데 새벽부터 가서 줄 서 있어. 나 때 이렇게 새벽에 줄 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지 서방이 노름하다가 깜빵 갔다가 출소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두부 사서 가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. 그런데 깜빵이 딱 열려서 이제 서방 나오면 이 두부 먹이겠다 이렇게 막 뛰어가면 이게 오픈런이야. 서방님 두부 드시오요. 그리고 한 여자한테만 올인하는 남자들 보면 아주 그냥 이것들은 말이야,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숙기도 없어가지고 막 쭈뼛쭈뼛 대다가 지 여친이랑 둘이 있을 때는 또 뭐 애교를 부리겠다고 한다는 짓거리가 뭐?
제로 투 댄스. 제로 투 댄스.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? 어? 뭔 댄스 아닙니까 뭐?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?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겨드랑이를 다 까놓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고 있어? 나 때 이렇게 엉덩이 흔들 수 있었던 거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거밖에 없었어. 그런데 무당이 이제 며느리 얼굴 보고 서방 잡아먹을 쌍이야 이렇게 호통치고 부적을 불태워가지고 제로 만든 다음에 오. 재수 없다고 침을 투 뱉으면 이게 제로 투야. 제로 투. 그러면 아저씨, 그럼 아저씨는 그러면 아저씨 여자친구가 있어요. 그 어. 여자친구가 나한테만 잘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 남자들한테 다 잘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? 당연하지. 오케이.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가 모든 남자한테 잘하는 그런 여자친구예요.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쳐봐요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결혼식을 딱 하는데, 여기 딱 서 있는데. 내 여자친구의 하객이 남자분들이 엄청 많은 거야. 축의금을 내는데. 괜찮네. 다 잘하니까 축의금도 많이 내고 돈 많이 벌고 좋네.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식 사회도 내가 구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서 남자애들 중에서 웃긴 애들이 많대. 그래서 자기가 사회를 구하겠대. 그래서 사회도 봐주기로 한 거야. 너무 편해서 너무 좋은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딱 결혼식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엄청 웃긴 거야.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.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. 저는 해랑이 전 남자친구입니다. 웃기잖아. 해랑이 전 남자친구라고. 너무 웃긴 거야. 진짜 웃긴 친구네. 딱 이렇게 봤는데 잠깐만. 쟤 우네. 아니 울면은 진짜 아니야? 왜 전 남친한테 사회를 맡겨? 아니 이럴 일이 없는데? 결혼식 빨리 끝내고 물어봐야 되겠다. 그래, 결혼식 빨리 진행해 주세요. 딱 앞을 봤는데 잠깐만. 남자 하객들 다 우네. 야 이게 뭐지? 이거 기쁜 일인데 왜 남자 하객은 왜 다 울고 있는 거지? 이거 안 되겠다. 주례 선생님 결혼식 좀 일단 시작해 주세요. 빨리 끝내 빨리 해야 되니까. 예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. 예. 와 주례 선생님 우네. 이런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자 시끄러. 자 잘 들어. 그래 자 나도 이상준이처럼 입장을 바꿔가지고 나한테만 잘해주는 여자를 만난다고 쳐. 오. 실제로 말이야 내가 나만 바라보는 와이프랑 살고 있어. 오. 와이프가 그냥 나만 봐.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와이프가 운전할 때 운전할 때도 앞에만 보고 옆에는 나만 봐.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가서 내가 변기에 딱 앉아있는데 옆에 욕조 안에서 나만 봐. 오.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서도 증명사진 찍는데 사진사가 자 여기 보세요 하는데 앞에 안 보고 또 나만 봐. 야. 우리 와이프 증명사진 다 이렇게 돼 있어. 여권사진 다 이렇게 돼 있어. 여권사진이 네. 다 본다고.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이거? 뭐예요? 지금 이 녹화장에 어? 지금 저기 와서 지금 날 지켜보고 있어. 헐! 아니!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야 뭐야?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야 우리 와이프. 저 방송 맞아요? 최초죠? 맞아요? 그럼. 네, 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진짜로 박영진 씨가 사랑하는 그 결혼한 그 형수님이 맞아요? 아 진짜 우리 와이프야. 맞아요? 그럼. 그래 너라도 사랑해 줘라. 여보세요.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없잖아. 아니 내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너라도 사랑해 주라고. 이게 뭐 야. 뉘앙스가 이상하잖아. 그럼, 뉘앙스. 그럼 내가 사랑해도 돼 이렇게 할까? 아니 말같이 너라도 사랑해 줘 이렇게 얘기해야지. 이게 맞지. 그런 거야. 아니 그래도 형수님한테 아니 왜 아니 맞잖아요. 예. 아 여기까지 지켜보고 있을진 몰랐네. 아, 네. 예. 저 지금 그 방송 최초죠. 형수님이 방송에 나왔어요. TVN은 최초로 나왔죠. 야, 예. 그 혹시 그 이렇게 코비 와서 처음 보시는 건데 와서 보니까 혹시 느낌이 어떠신지? 남편이라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. 재밌어요. 와. 신기하지. 아 그리고 상준 씨 실제로 보니까 진짜 아구 닮았어요. 아니 저희 처음 봤잖아요. 근데 왜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? 아니 야. 아니 사람한테 아구 닮았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? 사람한테 아구 닮았다고 한 게 아니라 아구한테 사람 닮았다고 한 거예요. 잘했어. 이 집안 집구석에 날 두 번 매기네요. 아 진짜 너무 열받네.
아, 뭐야 이거 성격이 똑같아 지금 뭐야 둘이. 내가 집에서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. 잘했어 잘했어. 어, 이상준 씨가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. 네, 우리 형수님도 어. 당황하시고.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투표해주세요. 자 과연 자 결과 공개해주세요.